지난 12일 오후 10시 45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보도 6교 위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해 진영제일고 3학년 박준영 군은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듯 6교 난간에 몸을 걸치고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. 놀란 박 군이 왜 그러시냐며 남성의 몸을 급히 잡아당기자 술에 취한 남성은 괜찮다, 집에 가겠다며 난간에서 내려왔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. 이 남성이 또 나쁜 마음을 먹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 박 군은 112에 신고한 뒤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이 남성의 뒤를 따라갔습니다. 불길한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. 600m 정도 걸어간 이 남성은 주천교 위에서 멈춰섰습니다. 높이 6.7m 교량 아래로 주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. 이 남성은 다시 난간에 올라서려고 했고 박 군이 급히 뛰어가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. 자칫 함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박 군은 눈앞에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습니다.